그런데 조전 장관이 입장 하나를 내놨습니다.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의 정치 행보와 같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전 장관이 출마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방식의 사전 작업이 나름대로 순차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죠. 저희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입니다. 성찰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 쓰는 분이 많다. 그렇다고 또 듣기에 따라서는 절대 안 나간다는 얘기를 또안 하지 않았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입장을 밝히고 지금 재판에 들어간 모습하고 뭐 어제 저 부분도 이미 뭐 페이스북에다 올렸던 내용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이낙연이 반면 그룹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 소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 말은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이 같이 반면 그룹을 형성하겠습니까? 저는 볼 때는 그 내용은 기사가 사실상 좀 지나친 과도한 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의 지금 증언만 따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을 스스로 사퇴하게 그냥 내버려 뒀고,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의 사퇴까지도 사실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추미애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과 문재인과 이낙연이 같이 반명을 형상한다는 그 기사는 제가 볼때 조금 각도가 좀 어긋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출마에 욕심은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분은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지금까지 지금 4년 동안 오로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의 지지자들 상대로 계속 그 정치적 관심을 계속 즐기면서 하루하루 살아오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기찬 변호사님과 조금 의견이 다른데 저는 나중에 가서도 그걸 시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정치인 조국으로서의 4년 동안의 거짓말을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지자들도 갑자기 등을 돌릴 수 있다 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 결심을 과연 할수 있을까? 과연 정경심 교수 아내나 딸을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할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지나친 과도한 튀는 행태나 그런 비정상적인 행태를 본다면 저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저는 부인하고 희생양 코스프레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조전 장관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얘기 속보 위주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 얘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직 법무부 장관 관련 소식입니다.